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도 24건이 발생했는데요.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 럼피스킨병 건수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총 24건. 종기나 혹같이 이렇게 그 돌기 같은 그러한 그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고열 발생, 또 식욕 부진, 그다음에 번식 장애, 또 젖소에 있어서는 유량 감소 등의 전파력이 높은 그런 질병으로서 전파력이 높은 수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11월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농가 7,835호에서 사육하는 약 46만 6천 두에 긴급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사실 이러한 그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심초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그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도는 공수의사와 민간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121개 백신 접종반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입니다. 11월 1일 기준 전체 대상의 약 85%가 이미 접종을 마쳤습니다. 파리 모기 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럼피스킨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도는 발생 농장의 모든 소를 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